전 시간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네. 잠깐 생각났는데 사실 요즘 뭐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과연 코로나가 네.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신가요? 지금 시국이 안 좋으니까 막 임대 이런 데 막 붙은 데가 많아요. 네. 많은데 그 또한 네. 내가 내려가는 운에서 네. 멈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닥을 친다.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려가는 것을 누가 다 알겠어. 네. 사람, 일반 사람이. 네. 오늘이 다가 아니에요. 네. 어제까지는 과거고 내일은 항상 예약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. 내일은 내가 안 갈라 그래도 오잖아요. 그렇죠. 어제까지 과거는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흐르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고 돈 주고도 못 사니까 네. 다 노력을 하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를 하고 벼랑 끝은 없어요.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. 네. 그 시작을 기다리라 이 말이야. 지혜롭게. 근데 사실 그렇게 시작이 되려면 코로나 백신인데 백신은 과연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? 백신 뭐 다 나왔다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만 지금 촬영했잖아. 우리 이 신축년의 중반이면은 거의 다 잘 걸로 봐요. 저 조용해질 걸로 봐요, 저는. 제가 봤을 때는 촬영 일자가 지금 2월 7일이거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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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럼 선생님 보셨을 때는 음력으로 한 5, 6월쯤에는 괜찮았을 거다. 그렇죠. 4월, 5월. 4월, 5월. 오케이, 말이. 아, 오케이, 말이. 4월, 5월이면은 네. 거의 다 좀 네. 잠잠해서 이게 이제 다른 시작을 다들 할 것이다. 많이 힘이 들었잖아. 저 왜냐면은 지금 뭐 9시까지 사업장 다 닫아야 그러니까 되고. 이제 다 또 다시 이제 시작할 것이다. 다시 일어설 수 있다. 네. 하셨어요. 또 이게 코로나가 있으면서 대박 나는 사람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우는 사람이 있으면 웃는 사람도 있어요. 네. 웃는 사람에서 그 사이에 우는 사람도 있고. 그러니까 네. 다 똑같이 다 구렁텅이에 빠고 다 똑같이 일어나 다 부자 되고 이건 아니야. 그렇죠. 다 들쑥날쑥 들쑥날쑥 그게 돌아가는 게 사회고. 그럼요. 그럼요. 개개인이 틀려요. 혹시 선생님 그 코로나의 피해를 보셨나요? 저는 뭐 그런 거 별로. 아, 네. 그렇게 뭐 피해는 네. 없었다. 되게 네. 끔찍하시네요. 네. 아니 뭐 내가 뭐 대박이 나서 피해도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연금에서 연금자랑 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나 나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에 긍정을 낳고 부정에 부정을 낳아요. 그러면 이럴 때 공부하고 이럴 때 기도하고 하면은 풀려서 또 많이 또 활성화가 될 때 네. 내가 먼저 1등 하잖아. 먼저 나가잖아. 일터에.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코로나로 네. 지친 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다 보고 이제 또 네. 마음 다 잡고 새로 시작하시고 네. 또 뭐 이거를 하나를 망가져서 다 사업 망하고 다 사업 망할 때 다 빚져요. 어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러면 그대로 그냥 수긍하고 따라가면은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어요. 그 기다리고 있는 건 누가 갖다 줘서가 아니야. 자기 속에서 나와야 돼. 그렇죠. 예,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서 머리로 생각해서 행동으로 나와서 긍정을 항상 긍정을 나아야 돼 또. 새로운 그러면은 이게 현찬타가 망가져서 그러던 현찬타니 안 되더니 끝내 이럴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 현찬은 게 망가졌으면은 네. 아예 그냥 싹 접어버리고 네. 또 다른 걸 시작하면은 또 거기서 대박 날 수도 있고 오케이. 네. 알겠습니다. 선생님도 화이팅 하세요. 화이팅. 화이팅입니다. 네.